승려 시리즈에서는 SK와 KGC 그리고 오리온이 이 8강 토너먼트로 진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서 SK가 뭐 승리를 하게 된다면 KGC와 마지막 경기에 결정이 되겠고요. 그렇죠. K는 이제 세 번째 경기이고 뭐 KT는 네 번째 경기거든요. KT는 이제 이번 대회 이제 마지막 예선 마지막 경기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 KT는 네. 그렇죠.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? 자 그리고 이번에 골 밑에서 득점이 있었습니다. 신장은 우위를 잡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여러 가지로 조금 불리한 조건이에요. 신장은 우위를 잡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여러 가지로 조금 불리한 조건이에요. 오! 오! 자 멋진 뱅크샷이 나왔습니다. 자 변유준 저도 당황했습니다. 네. 자 선수도 당황한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죠. 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다가와서 네. 물어봐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. 뭐 알아내셨나요? 네. 그래서 이제 신영진 네, 선수라고 선수. 옆에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. 너 이름은 신영진이야. 네. 그래서 이름을 알아내셨나요? 네. 그래서 이제 신영진 네, 선수라고 선수. 옆에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. 너 이름은 신영진이야. 자, 비록 이번 대회에서 아직까지 승리는 없지만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KT. 네. 지금 KT 지금 왕년이 아니라 뭐 농구를 추억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. 오! 이번에도 변희준. 자, 멋진 득점입니다. 하는데 아니면 뭐 농구를 추억하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여기는 이제 김민성 선수 기본기가 조금 더 다듬어진다 그러면 네. 지금부터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되겠죠. 그렇습니다. 오, 깔끔하게 득점을 성공시키는 이준환. 네, 또 지금도 이제 김민성 선수가 이제 스크린에 대한 SK의 선수들은 어우 네. 피지컬이 정말 좋네요. 높이 백유진 오버헤드 패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. 그리고 수비 파울. 자 쉽게 바스켓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. 백유진 자 오른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. 그리고 얹어놓습니다. 백유진의 두 이준호 한 번의 기회에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. 그리고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. 강민성. 그게 이제 몸에서 이제 또 반응이 하는 거죠. 네. 아 그런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당황을 할 수도 있고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또 동기부여에 조금 더 집중하고 경기를 한다 그러면. 근데 신명호 선수가 또 이제 3점을 또 성공을 또 해버린 거죠. 네. 그때 그 경기 이후에 제가 이제 태풍에서 뛰면서 뭐 신명호는 놔두라고 이런 이야기를. 또 들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요. 근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와들이 하나의 팀으로 한다면 또 좋은 경기를 계속해서 보여줄 그렇죠. 수 있습니다. 또 본인이 부족한 부분은 다른 동료들이 네. 메워주는 거니까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조직력으로 또 메워주는 거니까요. 50대 14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. 자 이렇게 되면 SK